태평소를 처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지 1년 반 만에 드디어 첫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태평소를 배우실 때 제일 좋은 거는 근처에 있는 국악사 가셔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선생님들한테 배우시는 건데요.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만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절대 전공자가 아니고요. 여기저기 써먹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께서 제가 올리신 걸 보고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10건 가까이, 그러니까 매달 한 건씩은 뭐 태평소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써놨던 블로그 글들을 보시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때 지금처럼 영상화 하진 않고 글로 써놨는데 글로 쓰다 보니까 뭐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주셔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태평소를 불려면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뭘 사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준비물은 태평소겠죠. 태평소 이렇게 본체 하나, 동팔랑 하나. 태평소를 사면은 가방을 같이 줍니다. 보관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같이 줍니다. 자, 보통 종로가 종로에 있는 국악사 가셔가지고 이렇게 세 개 사서 오시는데 한 5년 전에는 한 8만원, 지금 한 10만원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관악기다 보니까 저도 처음 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걸 내가 잘못된 걸 사면 어쩌지? 뭐 안 좋은 거 샀다가 바가지 씌우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지금 가격으로도 한 10만원대? 좀 여유 있으면 12만원대까지 하셔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한 개 쓰다가 익숙해지면 한 개 더 사셔야 돼요. 연습하다가 한 개 더 사신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태평소가 두 개입니다. 두 개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저는 이렇게 때에 맞춰서 제가 불고 싶은 태평소를 사용해서 씁니다. 네, 태평소를 불려면은 먼저 간단하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태평소 본체. 태평소 본체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 취구가 들어있는 이 조그만 모양. 네, 깔때기가 있고요. 이 깔때기를 이 관에 꽂아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랑을 끼워서 깔때기를 끼워서 자, 이 상태로 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악사에서 사오는 이 모습으로는 태평소 자체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서라는 빨대를 끼워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빨대 같은 것들 있어요. 이 빨대 같은 거로 저희가 서를 만들어서 소리를 낼 겁니다. 우선 태평소는 소리만 나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이게 미리 만들어둔 서로 먼저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소리가 큽니다. 실내에서 내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태평소를 부실 때는 바깥에 산에 가서 부시거나 또는 연습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연습하기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국악사에서 사오게 되는 게 가방이랑 요 태평소 본체를 사오게 되시는데요. 서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서 만드는 거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빨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사포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 사포도 이제 규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살 때 한 2,000방 이상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사포에 대고 문댈 수 있는 그냥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통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여기다 서드를 넣어가지고 보관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빨대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요 빨대를 손가락, 자,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잡아가지고 여기를 수평으로 잘라줍니다. 요 입구를 잘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눌리는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를 잡고 자, 검지 한마디만큼의 길이를 가위로 수평하게 잘라줍니다. 이만한 길이의 빨대가 하나 완성이 됐죠? 자, 이걸로 설을 만들 겁니다. 아까 눌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쫙쫙쫙 눌러가지고 이 한쪽 부분만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잘 평평하게 되지는 않지만 몇 번 만져주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눌리기 시작합니다. 잘 눌러주고 가위를 들어줍니다. 마지막에 귀퉁이가 보이실까요? 귀퉁이를 살짝 잘라줍니다. 이 귀퉁이를 살짝 잘라주고 반대편 귀퉁이도 살짝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납작 평평해진 부분이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취구에 꽂아서 부는 건데요. 지금 길이 자체는 너무 길어요. 이거의 길이는 너무 긴 편이고 자, 이 상태에서 자기 입에 맞춰서 조금씩 길이를 줄여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선을 만들면 됩니다. 선은 정말 자주 만들어 보시고 계속 만들어 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가 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스킬도 늘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지 한 마디보다는 살짝 짧은데 이때부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소리가 나죠? 근데 지금은 이 서 자체가 굉장히 빳빳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데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사포로 서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포를 조그맣게 잘라서 이용을 합니다. 납작하게 자, 요 빨대에 입에 닿는 끝부분 요 끝부분을 이제 조금씩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준 채로 좌우 비벼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가 연해지거든요. 빨대를 연하게 만들어서 떨림을 좀 많게 하면은 그만큼 태평소에 소리가 잘 납니다. 요 면뿐 아니라 이 저희가 접어서 생긴 선도 조금씩 갈아주세요. 이렇게 세워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선으로 가는 거는 정말 많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씩만 갈아주시고 이렇게 부스러기 정리해주세요. 서가 좀 기네. 여기까지 해서 서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음계로 어떻게 부는 건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